용서받을 수도 없어요. 똑똑히 들어둬요. 오늘 나한테 한 짓이 얼마나 큰 실수였는지 알게 될 날이 올 거예요. 한미당에서 추락하지 않도록 지금 잡고 있는 그 줄 어디 자리 잡고 있어봐요. 대체 이게 무슨 일이야? 갔어? 어, 방금 짐 싸가지고 갔다. 독이 오를 대로 올랐던데 뒤탈이 날까 겁날 정도로. 팀원들한테 회의 준비 좀 하고 있으라고 전해줘. 뭐야? 않을 거야. 반드시 돌아와서 너희들한테 오늘의 추억을 돌려줄 거야. 차경주 대리는 회사에 문제를 일으켰기 때문에 퇴사 조치되었습니다. 그게 뭔지 알 수 있을까요? 그동안 차경주 씨가 회사를 위해 일했던 것에 대한 배려로서 퇴사 사유에 대해선 공개하지 않을 겁니다. 알겠습니다. 차 대리가 해온 업무는 힘들겠지만 여러분들께서 나눠주세요. 우연권도 돕도록 해주시고요. 알겠습니다. 그동안은 제품 개발팀과 마케팅부 사이에서 은근한 경쟁이 있었다는 거 인정합니다. 하지만 이제 한 팀이 되었으니 경쟁보다는 협력이 필요합니다. 이제 수입밀이 아닌 우리 밀로 빵을 만들어서 제대로 한류 발음을 일으켜봅시다. 신바람 나게요. 예. 네. 그럼 각자 진행해오던 제품에 대해서 브리핑부터 해주시죠. 누구부터 하시겠어요? 네. 오빠. 어, 그래. 어디 가? 직영점 아멘 가려고. 팀원들이 하고 있어. 직접 만나가도 돼. 자리에 앉아서 보고만 받다 보면 현장 감각이 둔해져. 상사가 너무 부지런해도 아랫사람이 피곤한데? 팀원들이 보고한 내용과 내가 조사한 내용이 다를 경우 각오해. 마케팅부 인원 보강은 어렵겠지? 당분간 현 상태로 가봐. 나도 적극 도울 테니까. 알았어. 그리고 오빠, 괜찮은 거지? 너나 잘해, 임마. 나가자. 다음은 오 실장님 차례인가요? 날 어떻게 건드리나? 누님이 가만 계시겠어? 차들이는 어떡하실 생각인데요? 입 다물고 있을 거야. 지금의 처지에서 어떤 입장을 취해야 할지 차들이 본인이 더 잘 알고 있을 테니까. 그렇겠죠? 참, 매형이 추가 대출을 신청했다 하시더라고. 아니, 그래요? 담보가 뭔데요? 포천에 있는 공장이야. 돌아가신 선대 회장님이 아끼시던 거였거든. 아, 그 공장 알아요. 몇 년 전에.